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파이프라 차로 왔는데 딱 한 다발이에요. 역시나 꿀짐이죠. 요즘에 계속 꿀 작업만 하고 있죠. 꿀짐만 계속 걸리는데 이러다 저 꿀벌 될 것 같습니다. 하도 꿀꿀거리니까요. 그러나 이제 꿀짐이라 그래서 정말 꿀처럼 달콤한 짐은 아니고 딱 한 번만 뜨면 되니까 어떤 이제 어려움도 감수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그 현장 상황에 맞춰서, 여기는 지나다니는 차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원래는 이 등하교 시간은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다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진 않으니까 그 상대적으로 지나다니는 차량도 없어요. 별로. 그래도 이제 지게차가 작업하기는 좋은 곳은 아니에요. 지금 다음에 어떤 설명을 할 동영상이 올라올지 모르지만 좀 불미스러운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자, 이제 그 하차를 해야 되는데 진짜 마땅한 곳이 없네요. 이 오른쪽 잡석 깔린 땅은 지게차가 저 안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빠지는 땅이거든요. 저 잡석 깔기 전에는 똑바로도 못 들어갔어요. 저 도로와 그 단차가 있어갖고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잡석도 깔아놓고 차들도 많이 주차해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단단해지긴 했죠.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차량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내려서 유도를 해주면 좋긴 좋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시키면 되는데 여기는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안 내려갔으면 저걸 갖다가 들어와서 차를 똑바로 맞추려고 그러겠죠. 건물과 평행하게요.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작업하기가 좋아질 것 같지만 더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각선으로 떠갖고 제가 돌려서 놓으면 끝이거든요. 저거 이제 두 다발 실려 있는데 뒤에 까만 그 각파이프하고 앞에 빨간 각파이프인데 앞에 것만 하차를 할 거예요. 이건 뭐 완전 꿀짐이죠. 파이프 하나만 달랑 내려놓으면 되니까요. 이제 물건을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재함을 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저거 살짝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적재함이 눌려갖고선 옆에 문이 오픈되지 않는다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이런 이제 파이프 같은 경우는 센터를 잘 잡아야 되겠죠. 중심이 안 맞으면은 한쪽으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저 파이프를 건물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네요. 건물에 지금 가설자가 설치되어 있어갖고 뭐 똑바로는 이렇게 수평으로 가로로 떠서는 못 들어가겠죠. 결국엔 저걸 세로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 얘기예요. 주로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쓰는 게 대포뜨기라고, 세로로 뜨는 방법이 있었죠. 푸사리로 묶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같은 1층이고 이동해야 될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푸사리를 안 묶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하차부터 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죠. 하차한 다음에 화물차 빼버리고, 차 빼버리세요. 이제 제가 원하는 위치에 파이프를 내려놔야 되겠죠. 꿀짐이라 그래도 지게차는 꿀짐이지만 현재 상황은 꿀짐이죠. 파이프 하나만 덜렁 따서 그냥 내려놓으면 끝이잖아요. 저 안에만 집어넣어주면은. 근데 이게 이제 미끄러지거나 그랬을 때, 미끄러져서 뭐 다칠만한 물건은 근처에 없지만 저게 이제 아스팔트 쪽으로 미끄러지면 파이프가 끝부분이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난국, 총체적인 난국이 발생되는 거죠. 일단 놓고 세로로 뒤에서 밀어버리기. 이게 지게차 요금이 6만원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무사히 물건을 저 안에까지 잘 집어넣어줘야지만 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적당한 위치에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밟고 있는 땅에서는 지게차를 마구마구 회전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건 마구마구 회전하다가는 지게차가 빠진다는 사실. 자, 이제 물건을 빼 하차했고 지게차 바로 다시 꽂아야 돼요. 일단 최대한 자동 바르다가 또는 이제 지게차를 이용해서 최대한 저거 가까이 갖다 붙여줘야 됩니다. 이 경우 바로 곧바로 세로로 뜨기보다는 대각선으로 좀 떠갖고 안으로 조금 넣어주면 돼요. 일단 차를 하나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차 하나 지나가는 거 백밀러로 사이드 밀러로 살짝 보이죠? 꼭 일을 하려고 그러면 차 갖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봤자 이거 하나만 집어넣어 좀 작업은 끝이니까 조금 천천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얼굴이 이렇게 많이 가릴지 몰랐네요. 카메라 방향을 조금 조정해야 되겠네요. 잘생기지도 못한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니. 자, 이걸 이제 살짝 대각선을 떠서 저 안에 구멍까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집어넣는 것도 뭐 이런 데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가설제와 가설제 공간도 물러나고 뭐 다칠 물건도 없고 대각선으로 떠갖고 저 안에 그냥 찔러 넣어주면 됩니다. 긴장될 것도 없고 일단 뭐 이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자재 같은 경우 심하게 파손될 상황은 별로 없잖아요. 적당한 위치에 구멍까지 파이프를 집어넣었습니다. 앞부분을 집어넣었죠. 이제 뒤에서 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세로 뜨기, 그 대포 뜨기 하는 것처럼 구사리를 묶을 필요도 없겠죠. 일단 저 실리콘 파이프를 어느 정도 중간쯤으로 옮겨달라 그래갖고 저건 이제 다른 곳으로 갈 건데 제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이걸 좀 당겨내주는 거죠. 약간 대각선으로 당겨주면 끝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차를 보내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겠죠. 밀어 넣어주면 끝입니다. 하여튼 이 작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저 안에까지 집어넣어줘야지 끝이라는 거. 이거는 그냥 뭐 간단히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또 이제 밴디 풀어지거나 그러면 또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살살 해야 돼요. 지게차는 살살 저 끝에서 들고서 이제 밀고 나가죠. 저 뒤에는 이제 파이프를 깔아줬습니다. 잘 밀려 들어가도록. 여기서 높이 들어버리면은 저 끝부분이, 앞쪽 끝부분이 건물 바닥을 밀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밀려나갈 수도 있고 바닥이 파손될 수도 있어서 적당하게 들고 밀고 나가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죠? 지게차가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밀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지게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죠. 이제 파이프 하나 더 깔아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죠. 이제는 밀어버리면 되죠. 이 상태에서 저 뒤에는 이제 바닥에는 파이프를 두 개를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뒤에서 조금만 힘을 가해줘도 파이프는 살살살살 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저분이 이제 저 나무를 손으로 들고 있잖아요. 지게팔로 손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손 잘립니다, 손가락. 이제 항상 사람하고 일을 할 때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사람 다치는 거. 적당히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끝이죠? 이제 결제 받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인데 이게 또 안 풀릴라 그러면은 뭐 밴딩도 끊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파이프 하나 집어넣어 드렸습니다. 자, 영수증 좀 드리고 돈도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이제 사무실로 다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작업이었죠, 오늘도요. 항상 이렇게 간단한 작업만 있으면 좋은데 이 영업용 지게차라는 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주 낭패를 보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